이번에는 저그 전 빌드인데요. 저그가 이제 12 발업, 그12 살라모, 12 가스 한 다음에 이제 발업 저글링 올인하는 빌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저는 저그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당연히 전혀 모르는 상태로 시작을 하고요. 잠깐만요. 캠 위치가 좀 바뀌었네요. 위치를 좀 바꿔볼까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별 다른 중요한 얘기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 그냥 수정탑 여기다 짓고 정찰 나가는 모습이고요. 저 부분은 살람모 찍고 바로 가스 올라갔죠. 바로 14로 한 건가? 14로 했네. 14로 한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 적을 12, 12가 아니라 14, 14였나봐요. 제가 못 봤어요, 지금. 빌드가 어떤지. 일단 어쨌든 빠른 산란모 이후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지금 와서 가스가 올라가 있는 걸 봐가지고 알았거든요? 일단은 관문을 짓고 알아서 원래는 이 타이밍에 멀티를 가야 되는데 제가 멀티를 안 갔습니다. 이거 빠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글링 눌렸죠, 그쵸? 그래서 저는 인공지호소를 짓습니다. 여기가 좀 거리가 그래도 조금 되기 때문에 관문으로 심시티를 안 해도 돼요. 입구를 아예 안 틀어막아도 되죠, 이내로.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오진 않거든요. 인공지호소 충분히 심시티를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글링 나온 거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바퀴 소굴까지 올라가면서 아예 본진 뽕! 그러니까 저글링 이후에 바퀴 푸시까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개멸충까지 옵니다. 그걸까지 막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는 혹시 몰라서 수정탑을 하나를 더 올렸어요. 이거는 이제 광자가 충전을 걸기 위한 그런 심시티가 되겠고요. 바퀴석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뭐 저글링과 대군주 일단 눌러놓고 있는 모습이고, 저는 일단 광전사를 두 개까지 누릅니다. 자, 수정탑 깨질 수도 있거든요, 이거. 그래서 제가 지금 연결체 가져가면서 탐사정이 나와요. 한 5개 정도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4개 나오면서 방전사랑 같이 들어가면서 그렇죠. 이렇게 심시티 해줘야 돼요. 이거 뒤에 막아줘야 됩니다. 이거 안 그러면 저글링이 무시하고 무빙 찍고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탐사정이 조금 죽긴 했지만 저는 피해를 입은 게 없습니다. 3개밖에 안 죽었어요, 저는. 어쨌든 이 초반 푸시는 별다른 피해 없이 막아 주게 되었죠. 엘군 3개 잡혔으니까 그 정도면은 굉장히 깔끔히 막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뒷마당을 먼저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일단은 수비를 해 나가기 위해서 모선액을 눌러주고요. 그러면서 우간을 지을 건데, 우간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수정탑을 하나를 더 짓습니다. 타이밍이 조금 늦어지긴 하나, 우주관문을 안 보여주는 이유는, 설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가 우주관문 올려서 불사전의 예언자 뽑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간을 안 보여주는 거고요. 일단은 예언자를 처음으로 누릅니다, 저는. 일단 모선액이 나와서 폭시물을, 이렇게 저글링을 많이 뽑는 저그분들은 대군주들까지 생각을 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모선액을 한 바퀴 돌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조건 돌려봐요, 저는. 자, 바퀴 일단 나와서 바퀴 뛰고 있고요. 개멸충 만들어주고 있죠. 이제는 개멸충 올인이거든요. 뒷마당이 굉장히 늦습니다. 그쵸? 일꾼 최적화도 전혀 안돼 있는 모습이고, 저는 뭐 일꾼 계속해서 뽑아 나가면서 우간 올라가고요. 어쨌든 이병력으로 저 개멸충과 바퀴를 막아야 돼요, 저는. 대군주죠? 저는 일단 계속해서 파수기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막아는 내야 돼요. 자, 개멸총 올라왔고요. 일단은 점막 피해주고, 담정을 피해주고요. 그리고 한 마리 잡아주고, 파수기는 일단 뭐 어떻게든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요. 감자 걸어주고요, 다시. 예언자 나왔습니다. 자, 이게 수정탑이 깨질 걸 아니까 일단은 수정탑을 지어주고 있는 거고, 예언자는 지금 몰라요. 자, 뒤쪽으로 수정탑 다시 지어줍니다.
공업포획기 눌러 죽어요 바로. 공업포획기가 있으면은 이 푸시는 쉽게 막아낼 수 있어요. 지금 수정탑 지워지라고 잠깐 업으로 끌라고 나간 거였고요. 이게 수정탑이 빠르게 지워져야 방자가를 걸고 막을 수 있습니다. 방자가 때문에 지금 한번 살짝 뺀 모습이죠. 자, 공업포획기 나왔고요. 예언자 왔습니다. 지금 밖에 계속 달려나가고 있고, 예언자는 이게 살아있으면 좋은데 제가 그것까지는 신경 못 썼어요. 왜냐 여기도 보고 있고 저기도 보고 있느냐고. 어쨌든 예언자가 킬을 좀 해줍니다. 자, 9킬 하고 터졌어요. 더 잡을 수 있었는데 제가 그것까지 볼 겨를이 안 됐고요. 이거 푸시 막느냐고 예언자 못 봤어요. 이렇게 역장 쳐주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해주면서 강자가 걸어주고 공업포획기로 잡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예언자를 뽑아요. 저는 또 뽑습니다. 1권 더 잡으러 갑니다. 저는 아예 그냥 끝을 보겠다라는 거죠. 지금 1권이 너무 없기 때문에 포자 쪽도 지을 생각 안 하고 예언자를 잡았기 때문에 또 예언자를 안 뽑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함이에요. 감은 늘어나고 있고요. 예언자 올라갔고 로봇공항 시설 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도 이제 앞마당 먹고 이제 뽕 칠라고 준비를 하는 건데 그 전에 이 예언자로 1권 잡아주고 나서 끝장은 보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지금 상대 선수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공업포획기를 봐서 히드라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제가 공업포획기를 계속 모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빠른 지금 뭐야 번식지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네. 자, 그러면서 예언자가 킬을 해줍니다. 유황이 있든 없든 일단 썰어줍니다. 미친듯이 잡아줘야 돼요. 영혼을 담아서. 야, 저그가 1군이 저에 비해서 너무 없죠. 이렇게 게임을 잡아내고 쉽게 네. 올인을 대처를 하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도 빠른 올인 저글링 푸시를 막아내시면 좋겠습니다.